구름은 왜 흰색과 회색일까요? 하늘을 보면 흰색 구름과 회색 구름이 보여요. 구름은 물방울이나 얼음이 모여서 만들어져요. 모인 물방울이나 얼음은 빛을 반사하죠. 흰색 구름은 햇빛을 모두 반사해서 흰색으로 보여요. 하지만 먹구름은 햇빛을 흡수하여 회색으로 보이죠. 먹구름은 흰색 구름보다 훨씬 두꺼워서 빛을 흡수해요. 그래서 먹구름은 어두운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흰색 구름도 햇빛을 반사하지 못하면 회색으로 보일 수 있어요. 햇빛을 가리는 구름 뒤에 있거나 햇빛이 강하지 않을 때 흰색 구름도 회색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구름의 높이나 두께, 습도와 햇빛의 강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럼 가끔은 하늘의 다양한 구름을 올려다 보세요.